안녕하십니까. 출근길입니다. 오늘은 출근 전 아침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. 여기요? 아닙니다. 여기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농막으로 쓰는 창고입니다. 출퇴근하면서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죠.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창고에게 제 마음을 빼앗겼고 제 마음을 저 창고가 훔쳐가 버렸습니다. 매물로 나온 것도 아닌데 매일 여길 지나면서 혹시나 매물 현수막이 붙었나 보고 지나갑니다. 오늘 아침에 들른 곳은 저의 아지트죠. 여름 내내 무성한 풀밭이었고 전투를 선언하고 땀 흘려 풀을 베던 마당인데 겨울엔 이렇게 삭막해졌습니다.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추, 토마토, 오이, 옥수수 그리고 뱀까지. 그런데 한겨울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바람만 쓸고 지나가는 쓸쓸한 모양이죠. 자,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황금축백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? 마당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. 이제 마당 밖 길 쪽에서 보겠습니다. 블록과 펜스 기둥이 쓰러지고 깨지고 땅에 박히고 참혹한 전쟁터처럼 엉망이죠. 이게 무슨 날 벼락일까요? 저 펜스 기둥이 4장 없이 납작해진 걸 보면 1, 2톤짜리 차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. 8톤 이상의 트럭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긴 그렇게 큰 차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. 바퀴에 측백나무들이 밟혀서 가지가 찢어지고 기울어지고 난리였습니다.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무 쪽지도 연락도 없이 뺑소니를 쳤습니다. 마음이 아프죠.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안쪽은 아주 건강하고 예쁜데 바깥쪽은 이렇게 상처가 깊습니다. 그냥 가버린 기사 양반 벌 받을 겁니다. 이제 배추밭으로 갑니다. 작년 가을 마늘 우린 물을 하루에 두 번씩도 뿌리던 배추밭도 황량하네요. 몇 폭이 남겼던 거 한 폭이씩 세 번 뽑아먹고 이제 두 폭이 남았는데 한 폭이는 못 먹을 것 같고 또 한 폭이는 지금 얼었습니다. 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겨울의 배추 먹어보신 분은 맛을 아시죠? 이번에 보실 친구는 아지트의 황태자 커피나무입니다. 이 친구를 살리려고 거의 안 내던 전기 사용료를 1월달에 4만 5천원인가 냈습니다. 독채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잎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잘 살아있죠? 올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 궁금합니다. 만약에 커피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잘 수확해서 로스팅까지 그렇게 되면 100% 자가 핸드메이드 커피가 되겠죠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굵은 빗방울 떨어지던 감나무, 담배 우린 물을 뿌리던 복숭아나무, 천도복숭아나무도 모두 힘겹게 이 겨울을 견뎌내고 있습니다. 이건 동백나무인데요. 앞집 겁니다. 입춘이 되니까 이렇게 꽃망울이 툭툭 삐집고 나옵니다. 따뜻한 봄이 오면 이곳에서 또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겠죠. 여러분들도 겨울 막바지 추위 잘 견디시고